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담블랙의 재룡입니다. 자, 오늘 볼 건 바로 앙상블 시리즈 프리미엄 반다이 전용 상품의 더불어 퀀터 풀세이버입니다. 지난번에 잔라이저를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이제 풀세이버를 리뷰해보게 되네요. 박스는 잔라이저보단 조금 더 좁은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죠? 여기도 아무래도 역시 빈 상자가 또 들어있지 않을까? 역시나 네 들어있고요. 위에 상자를 이렇게 제거하고 아 더 작네. 저는 꽉 찼었는데 잔라이저는 그쵸? 이렇게 해서 오픈! 짜잔! 모빌슈트 앙상블 EX06A 더블오 퀀터 풀세이버입니다. 뭐 더블오 10주년의 로고가 박혀있는 것도 특징이긴 하네요. 일단은 풀세이버 특징을 다 가지고 있고 기본 기믹 재현 잘 되어 있고 그리고 풀세이버 무장도 다 들 수 있다, 파츠도 다 들어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일단은 내부를 먼저 살펴볼까요? 내부가 가득 차있는 모습입니다. 매뉴얼과 함께 일단은 가샤퐁이기 때문에 심플한 형태의 봉지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네요? 총? 네, 잔라이저보단 약간 작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내부 파츠는 기본적으로 런너 상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별도로 포장되어 있는 것도 있습니다. 일단은 조립을 해봐야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앙상블 퀀터 풀세이버가 완성이 됐습니다. 꽤나 깔끔한 모습으로 완성이 되고요. 일단 오른쪽에는 이제 원래는 GN 쉴드, 그리고 왼쪽에는 이제 풀세이버 GM 소드 4죠. 지금 여기에 깔끔하게 좀 장착이 되어 있는 느낌인데 일단은 좀 세워놓고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일반 판매한 퀀터도 가져와 봤습니다. 둘이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풀세이버 쪽이 볼륨감이 훨씬 크긴 하네요. 그리고 이 두 친구의 특이한 점, 색깔이 바뀌었습니다. 일반 버전의 파란색은 굉장히 좀 밝은 느낌이었거든요. 화사한 파란색이라고 생각하면은 이쪽은 굉장히 진한 파란색으로 변경됐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약간의 톤 차이가 느껴질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런 느낌이 조금 있고요. 세세하게 또 바뀐 부분, 이제 GN 쉴드를 연결하는 부분인데요. 일반 버전은 그냥 회색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이 풀세이버 파츠는 예, 색깔이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파란색으로 사출이 됐다는 점이 큰 차이점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소소하지만 꽤 깔끔하게 또 바뀌었다라는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소체에서 보면은 일단 무장손이 한 세트씩 들어있는 건 맞습니다. 뭐 원래도 그랬으니까요. 하지만 풀세이버한테는 이렇게 완전히 주먹손과 편손이 또 한 세트씩 들어있어서 손이 총 세 세트 들어있습니다. 꽤나 많은 액션을 취할 수 있게 해주죠. 그리고 무장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이쪽이 일반 버전의 GN소드 5, 이쪽이 풀세이버용 GN소드 5입니다. 딱 봐도 이제 손잡이 쪽의 파츠 색상이 변경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풀세이버에는 당연히 이제 라이플 모드용 손잡이도 있기 때문에 이쪽도 컬러가 변경되어서 사출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여전히 뭐 이제 허리에 장착할 수 있는 조인트가 있다던가 뭐 다양하게 들어가 있죠. 그리고 지난번에 이 퀀터 기본 형태의 이 GN소드5라던가 소드비트들의 기믹은 확인해 봤으니까 오늘은 이 풀세이버 GN소드4 쪽에 집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기믹을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모빌슈트 앙상블 파트5 영상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풀세이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풀세이버의 백팩은 사실 퀀터 일반 버전에 이 콘형 GN 드라이버 하나 꽂은 게 전부예요. 기본 파츠는 똑같지만 색상은 좀 변경된 게 특징이죠. 그래서 이 풀세이버 쪽에 이 조인트를 일반 버전에도 낄 수는 있어요. 공간 자체가 이렇게 중간이 비어있죠. 이런 식으로 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파츠 자체는 똑같습니다만 이 옆으로 빠져나온 형태의 이 GN소드4 고정 조인트와 GN소드4가 아주 큰 특징이죠. 클리어 파츠가 꽤나 깔끔하게 되어 있고 거기다가 하얀색으로 도색 포인트까지도 꽤 잘 잡혀 있습니다. 좀 놀랐는데 디테일이 꽤 좋아요. 의외였어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뭐 이렇게 안쪽에 있는 건블레이드를 뒤집으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풀세이버 모드가 완성이 됩니다. 꽤 멋있고요. 박력도 있습니다. 네, 앙상블 사이즈에 비하면 굉장히 큰 사이즈라는 걸 다시 한번 더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풀세이버 모드도 있고 그리고 이걸 빼면 GN 건블레이드가 나오죠. 조금 아쉽다고 느껴지는 거는 이 건블레이드 라이플 모드는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소디 형태로 두는 게 전부고요. 예, 건블레이드끼리 결합하는 기믹이라든가 이런 것도 따로 존재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요 상태와 그리고 풀세이버 예, GS워드 4 상태 두 가지 종류고요. 그리고 앞부분을 제거하면 이렇게 GN 카타르 모드까지는 완벽하게 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풀세이버 모드와 카타르 건블레이드까지는 재현이 되어 있지만 GN 런처 모드와 그리고 라이플 모드는 재현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이플 모드는 얼추 할 순 있어요. 이렇게 하면 얼추 가능하지만 네 역시나 뭐랄까 손잡이가 없어서 따로 손에 쥐지는 못하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모블리슈트 앙상블 무려 프리미엄 반다이 외판정판으로 발매한 가샤퐁이죠 모블리슈트 앙상블의 퀀타 풀세이버를 리뷰해봤습니다. 역시 일단 풀세이버라는 것만으로도 이제 볼륨감이나 압도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샤퐁치고는 확실히 박력이 꽤 있네요. 그것도 그것지만 양상블 시리즈 뭐 이제 앞으로도 뭐 거대한 계획들이 막 이렇게 나왔잖아요. 야, 양상블 가샤퐁이 얼마나 클런지 아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룡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들 즐거운 취미생활 되세요. 여러분 안녕! 바쁘시!